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우리 헌법 제46조 2항의 내용입니다. 국가 이익은 곧 민생입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정당의 소임입니다. 물론 여야가 정쟁을 벌일 수도 있고 다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 여야 사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장외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법에 따른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방해한 데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장외 투쟁을 고집하고 단체 삭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입니다. 수십 년간 국민이 원해왔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화와 협상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속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애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한국당에 거듭 요청합니다. 오늘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와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